저희가 그 뭐라 해야 되죠? 그 약간 아싸지? 아싸여서 저희가 아무도 연예인이랑 친한 사람들이 없어서. 아니야, 찬우 SF9 아, 친해. 그런가? 아는 동생이 있어서. 아, 진짜? 찬이라고. 아, 너 아는구나. 인싸구나, 너. 맞아. 찬우야. SF9한테 너 그래 물어볼까요? 찬이한테 다 찬우야, 전화해가지고. 우리 코투타 얘기해줘. 응? 우리 뭐할 거라고? 뭐해? 그 잠깐 통화돼? 지금 촬영하는데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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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아이콘 선배님들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진짜 영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좋으시네. 혹시 선곡은 하셨나요? 저희요? 네. 비밀입니다. 찬우 형한테는 따로 말할 수 있는데. 오. 근데 그거 알죠? 찬우가 입이 가벼워요. 아, 그래요? 네, 찬우 다 얘기해요. 무슨 소리예요? 형한테만 그래도 얘기해. 저는 찬우 형 믿을 수 있습니다. 그래, 형이 방송에 풀어줄게. 오케이. 그래서 찬이야, 우리가 1차 경연 선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곡을 했으면 좋을까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. 그래서 너가 약간 아이콘이 어떤 곡을 1차 경연 때 보여줬으면 좋겠는지. 나 너무 많은데? 그래? 나 진짜 너무 많지. 그거 I'm OK나. I'm OK.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, 특이하네. 그거랑 죽겠다. 오, 죽겠다. 죽겠다.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. 제가 진짜 비밀인데 스카이캐슬 찍을 때 죽겠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왜 죽겠다를 많이 들었어요? 죽을 만큼 힘들었나요?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있었지만 노래로 많이 위로 받았습니다. 오. 진짜 죽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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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. 촬영이 많이 힘드셨나봐. 제 마음에 너무 꽂히더라고요. 그래서 비밀이라고. 힘들었구나. 죽겠다랑 I'm okay. 고맙다. 찬우 씨 약간 그 노래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죠? 아니 절대 아니죠. 저는 그 두 노래 나오면 이미 저는 포기할 거예요. 무대에서 내려올 겁니다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전략이다. 그거 빼놓고 할게요. 그럼 진짜 저는 진짜 좋아해요. 그거랑 김우미도 좋아해요. 그럼 김우미. 그 세 곡을 할 테니까 진짜 포기하실래요? 진짜 포기하실래요? 아니 나 진짜 10초 정도 내려갔다 오겠습니다. 그럼 무대. 진짜 기꺼. 알겠어요. 찬우 씨 고마워요. 제가 감사하죠. 예, 다치지 마시고 연습 잘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고마워, 네. 찬이야. 형도 연락할게. 되게 착하시네. 찬우가 약간 형아미가 있네. 왜? 얘한테. 그래도 동생이라도 형아미가 있네, 좀. 그럼.